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학교 산업디자인 전공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 관심 연구 분야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 디자인, 그리고 지능형 제품 디자인, 그리고 로보틱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파고 이슈를 비롯해서 AI를 비롯해서 로봇이 어떻게 사람이랑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있을 텐데요. 제 조그만 경험을 토대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인간한테 필요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인간 중심의 인간 로봇 상호작용 디자인, 그리고 인간이 과연 로봇의 감정 표현에 공감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소비자한테는 도대체 어떠한 로봇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러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일상 제품의 로보타라는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삼성과 애플, 이두 기업이 참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대표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두 기업 모두 최신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기업의 차이점은 한 기업은 새로운 제품의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잘 개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기업은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창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라는 분야는 정말 융합적인 분야입니다. 이러한 융합적 학문 분야인 로보틱스에 있어서도 로봇을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의 관점입니다. 로봇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가리진 않나요?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또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 로봇 기술자들, 로봇 공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인식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전자공학과에서 다양한 센서들을 개발해서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또 판단 부분에 해당하는 코그니션 부분에서는 AI,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과에서 다양한 판단 모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 반응 쪽에서는 기계공학과에서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이 공장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사람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더 이상 로봇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람의 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로봇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이에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분야가 바로 인간 중심의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봇 디자인 입장에서 적합한 모형을 제안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진행했던 연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네 가지 로봇 디자인 양식이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로봇은 저는 퍼스널 로봇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옛날에 우리 PC처럼, 퍼스널 컴퓨터처럼 우리 일상에서 그냥 개인이 정말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개인용 로봇의 특성은 한세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반응합니다. 근데 이제 제 이따 제품을 보시면은 판단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환경을 인지하고 스스로 인지해서 판단하고 반응을 보이는 로봇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일상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퍼스널 로봇, 개인용 로봇은 비단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로봇 할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슈퍼테콘 브이나 휴보를 그리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만이 로봇은 아닙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제 개발했던 센스 체어라고 해서 지능형 의자입니다. 의자가 조금 똑똑해진 사례로 노인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에스노그라피를 오랫동안 한 후에 그 노인 생활의 중심이 됐던 제품이 의자라는 걸 발견을 하고 의자를 조금 똑똑하게 개발한 것이고요. 룸바는 다들 아시는 청소기 로봇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언뜻 보면 휴머노이드 같죠?
이거는 마네킹을 똑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쇼윈도에 사람들이 지나칠 때 이를 인식해서 포즈를 바꾸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능형 마네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휴머노이드도 포함하지만 이러한 제품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모형은 디자인 모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리차드 부캐넌이란 교수님이 디자인의 네 가지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기호, 심볼, 기호, 그리고 사물에 해당하는 things, 그리고 행위에 해당하는 액션, 그리고 touch and system.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저랑 이 모델을 토대로 로봇 디자인, 네 가지 로봇 디자인 양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기호에 해당하는 것은 로봇의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에서는 로봇의 캐릭터 또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성격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성격이 뭐 외향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청소를 할 때는 내향적으로 순종적으로 해야 하는지 다양한 성격과 캐릭터에 해당하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로 things, 사물에 해당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물체를 디자인하는 외형 디자인에 대해서 고려합니다. 그래서 형상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색채, 재질 어떻게 디자인이 돼야 되는지 일반적 디자인 제품 디자인에서 다루는 그런 외형 디자인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터랙션 디자인이어서 로봇이 어떠한 사회적인 단서 모형을 가지고 이에 사회적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로봇의 인터랙션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터치 시스템에 해당하는 콘텐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 로봇뿐만 아니고 로봇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을 때 다른 제품과 로봇 또는 로봇과 인간 또는 로봇으로 인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등을 더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연구하고 검증했던 사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연구 방법은 일단 연구 도메인은 방금 소개해드린 네 가지 로봇 디자인 양식이 되고요. 그래서 뭐 로봇의 캐릭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외형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등등을 고민하고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로봇과 기계와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나뵙지만 저희가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뭐 언어가 소통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비언어로 또 소통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고갯짓을 하시는 분은 제 지금 말에 동의하고 있다, 이해가 된다는 거고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렇게 인간이라는 종족으로서 인간과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미 사회심리학에서 엄청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심리학에서 단서를 얻어서 이것을 인간 로봇에 대체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던 상호작용이 사람 로봇, 인간 로봇 사이에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보다 어떤 식으로 수정 보완이 돼야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 하면 기계를 공부하고 센서를 공부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심리학 쪽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심리학 선생님들이랑 연구를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중심의 인간에게 필요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 사회심리학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예시로 로봇의 캐릭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퍼스널리티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MBTI나 빅5, MBTI 검사해보셨죠? 네. 그래서 그 MBTI 같은 그런 성격 모형을 로봇에도 적용을 해서 로봇에도 성격 부여가 가능한가, 그리고 로봇의 성격 부여가 했을 때 유사성 선호 이론 같은 것도 있듯이 같은 성격의 로봇을 선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로봇을 선호할 것인지 사용자 인식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 변수를 로봇의 움직임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로봇의 성격 부여가 가능한지. 그 심리학에서도 그렇잖아요. 행동이 큰 사람은 뭐 외형적이고 행동이 크지 않은 사람은 그 성격마다의 특성이 있듯이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격 부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행동 방향 또는 행동의 스피드 또 행동의 크기, 반복 횟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지배적인 성격인지 아닌지 그리고 친근한 성격인지 아닌지를 규명해봤습니다. 결과로는 사람에게 더 다가오는 빈도가 잦을수록 더 지배적이면서 친근하게 인식을 했고요. 로봇의 그 스피드가 빠를수록 또 지배성과 친밀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움직임이 큰 것은 오히려 친밀감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하지만 반복적인 행동은 친밀감에 높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살은 이제 외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인체 비율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때 교사보조 로봇을 한번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얼굴 크고 작고 막 어깨 넓고 좁고 이런 다양한 모형을 교사보조로서 제시를 했을 때 어떠한 외형이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또 적합하며 또 교사의 역할 이미지를 잘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1대1 스케일로 프로젝팅을 한 후 아이들이 본인의 키나 이 외형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넓이 같은 거를 가늠해 보면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크면 뭐 아이 같고 그것이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뭐 키가 크고 작고 이런 다양한 신체 부위의 변수들이 어떠한 교사 보조로서의 이미지와 역할을 부여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한 건데요. 이때는 동일하게 교사 보조 로봇을 디자인하는 거로서 강화 이론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정적 강화, 잘했을 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로봇과 부적 강화, 하기 싫은 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부적 강화를 제시하는 로봇,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주는, 그래서 뭐 칭찬이 엄벌이 상벌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상호작용을 주고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보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풀은 수행도 그리고 그때의 상호작용에서의 선호도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좀 긴장을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적 강화 로봇이랑 공부를 할 때 유의미하게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뭐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다고 해주는 보상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로봇을 선호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 부분에서는 좀 더 로봇 단일 로봇이 아닌 로봇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공감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봇의 감정 표현, 뭐 성격도 부여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로봇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로봇에 진짜 공감하는가? 공감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로봇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공감이라는 주제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로봇 중에서 멍이 드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LED로 퍼렇게 멍이 드는 그런 공감을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로봇과 스피치 인터페이스로 아 나 너무 슬퍼 아파 이런 표현을 하는 로봇을 비교했고 또 하나는 공감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정말 로봇이 표현하는 감정 표현에도 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주고 공감하는 정도 그리고 로봇에 대한 친밀도와 인상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결과 그 인터랙션 모달리티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LED로 뭐 아픈 분위기를 내던 아니면 아프다고 실제로 말하던 그런 거에 따른 차이는 없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더 공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애들은 더 이렇게 멍이 들도록 하더라고요. 그 인터랙션이 재밌는지. 예.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정도와 로봇에게 친밀하고 따뜻한 그런 감성 부여가 그런 인상을 부여하는 것이 공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루한 실험 연구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러한 네 가지 로봇 디자인 양식을 토대로 실제 개발했던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뿅. 네, 그 다음에 그 햄이라는 로봇입니다. 이게 제가 학부 졸업 작품으로 로봇이랑 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 아주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 사례로 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B형이에요, B형. 그래가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요. 이제 CC였는데 분명히 제가 수업이 일찍 끝나고 밥을 안 먹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밤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스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다 끝나고. 저는 이제 배고픈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제가 연락을 하지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줄다리기를 누가 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답답한 심정에 이 로봇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감정 상태를 저 대신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포터블한 그런 로봇을 생각하게 됐고요. 항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조그만 동물이 뭐가 있지 했던 이제 햄스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햄스터처럼 생긴 포터블한 로봇으로 이거는 이제 컨셉 제품이었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촉각적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목소리를 청각적인 정보를 주고받고 또 화상통화를 통해서는 시각적 정보도 주고받는데 나의 움직임이나 떨림이나 나의 온도 등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촉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청을 넘어서 촉각적 상호작용까지 가능한 그런 로봇 핸드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 졸업을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2000년도에 했는데 졸업작품이었는데 6년이 지난 다음에 IEEE 로만이라는 국제 로봇 디자인 대회에서 6년 지난 다음에 대상을 받아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 상태를 뭐 이렇게 샤워 호스처럼 좀 유연한 재질을 써서 뭐 우울하면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든지 화가 나면 삐축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 대신에 지속적으로 제가 삐져 있는지 아닌지를 전달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는 네. 그냥 넘기시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부 졸업 작품 컨셉으로 이제 감성 로봇이라는 사회적 로봇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는 감성 로봇 프로젝트 이제 인볼브 됐었는데요. 이때 이미 일본에서는 아시모가 걷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소니의 아이보는 1999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아, 대한민국이 뭘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뭐 오준우 교수님이 그렇게 멋진 일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기운이 나지만 당시에는 갈 길이 너무 멀고 이게 진짜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것밖에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적 로봇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다리는 없지만 바퀴로 굴러가지만 한국적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넣어보자 하는 개념의 개발을 했던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렇게 융합해서 같이 개발을 했던 사례고요. 그래서 한국에 그 보니까 호랑이 미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원래는 무섭고 무시무시한 캐릭터인데 이 또 해학적인 그런 또 그 컨셉이 있어서 이 로봇이 자기의 존재를 뭐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케어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연결하고자 하는 뭐 그런 컨셉으로 스토리텔링을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으로서는 첫 한복을 입은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복을 그냥 옷으로 입힌 건 아니었고요. 외피 개념으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캐릭터 디자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호랑이 미나의 호랑이 캐릭터를 입혔을 때는 그 호랑이에 해당하는 그 스토리텔링에 맞는 행동, 반응들을 보이고요. 뭐 학을 입혔을 때는 그거에 맞는 또 행위나 목소리 디자인이 같이 동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실험했던 멍 로봇이라는 건데요. 네. 생산기술연구원 김은호 박사와 또 미래물산 김지명 대표랑 같이 개발을 했던 건데 멍이 드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타격에 의해서 물리적인 타격에 의해서 멍이 드는 게 아니고 언어폭력에 의해서 멍이 드는 언어청정 로봇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분별하게 뭐 비속어도 있고 옳지 않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언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언어 청정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특허 등록을 했고요. 2007년도 로봇 디자인 국제 로봇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이거 실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사실 고민을 했던 거는 이 로봇 쪽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가설인데요. 언캐니 밸리라고 해서 로봇이 사람이랑 닮으면 닮을수록 친밀도가 높아지는데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확 밸리가 생깁니다. 확 떨어지는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처럼 아시모 로봇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중기 로봇보다 낫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유는 외형을 보고 이제 행동을 사람처럼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행동과 외형이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외형과 행동을 매치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외형에 사람같이 생긴 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기술로 극복을 해내든지 아니면 외형을 낮춰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디자인했어요. 눈 두 개만 뜨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리고 이 컨셉 자체가 상처를 받는 언어폭력의 상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담는 그런 형상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항상 놓여있는 뭐 도자기 빵 구워지는 빵 찐빵 이런 컨셉으로 메타포를 잡아서 이제 외형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제 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멍의 개수가 증가하고 욕에도 이제 더 센 욕 있잖아요. 더 심한 욕일 때는 이제 멍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인터랙션을 디자인하고 이제 좋은 말을 쓸수록 언어 순화가 될수록 멍이 사라지면서 얼굴 뻘이 밝아지는 그런 로봇으로 인터랙션 디자인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 IAA라고 해서 51차 회의 때 이 멍 로봇을 로봇 대사로서 그 한국관 소개하는 그런 거로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50차 대회 때 이제 휴보 아인슈타인 휴보가 가서 한국관 전시를 했었는데 저희 멍 로봇이 51차 때 가서 이제 핵을 긍정적으로 뉴클리어 에너지를 쓰는지 아닌지를 감별을 해서 어토믹 밤 이러면 이제 멍이 퍼렇게 들고 좋은 거로 쓴다 그러면 이제 멍이 사라지면서 발그레지는 그런 컨셉을 해서 저도 저런 회의는 처음 구경을 해봤는데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세계 모든 진짜 정상분들이 모셔서 하루 종일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멍을 때리시는 것 같던데 저희 로봇을 보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경에 MIT 미디어랩 학생들이 셰어링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런 워크숍을 한국에서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워크숍 기간 동안에 개발을 했던 건데 앵벌이 로봇입니다. 그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하기 싫고 반복적이며 3D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앵벌이 로봇을 한번 디자인해보자 하는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이러한 기부함을 더 돈을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로봇으로 워크숍 기간 동안 개발을 해서 대학로 재로원센터에서 있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잠깐 이렇게 저런 박스 로봇을 보여주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몰려들더라고요. 이 워크숍 이후에 그 참가 그 저희 그룹 친구들이 이거를 좀더 휴머노이드 형태로 의인화해서 앵벌이의 컨셉은 불쌍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건 거꾸로 의인화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 왜냐면 아직 기술이 잘안 되니까 얼굴을 낮춰서 매치를 시키든지 JYP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왜냐면 전 연예인들과 전혀 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로봇과는 연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접목을 시켜보자.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특히나 저런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좀 수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데모를 하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 데모 전에 지금 현 기술로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랑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개념에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펀이라는 저 노란 로봇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빗바트라는 로봇 회사에서 원래는 그 미야기 대학의 히데키 코지마 교수가 개발을 해서 마렉 미칼로스키라는 친구가 저 움직임을 보고 실험실에서 뮤직비디오를 하나 장난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실제 그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뭐 그래미 어워드 같은 것도 뭐 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국판을 찍어보자 해서 우리나라 그 페퍼톤스 그 노래에 맞춰서 한국의 그 상모 돌리는 그 춤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을 이제 와서 그 장인들을 찾는 그런 여정으로 해서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사회 로봇을 디자인해야 되는가? 저도 이제 햄스터를 의인화해서 그 동물을 형상화하기도 했고, 또는 아까 먹로봇도 눈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진 게 감정 표현하는 로봇이 있어요. 일본에 막 눈썹도 달리고 이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리고 또그 요즘에 뭐 지보라고 신티아브리즈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은 굉장히 눈썹, 눈, 다양한 얼굴 표정으로 감정 표현하는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요. 아무리 그 로봇이 우는 걸 봐도 하나도 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난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건 진짜 이 너무 어려운 분야인데 내가 진짜 모든 성과 열을 다 해도 정말 이 분야를 개척할까 말까 한데 우리가 만든 로봇이 하나도 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가봐야 되나 하다가 든 생각이 아막 로봇이 막 울고 있는데 그래 어떡하니 이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좀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오타쿠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던진 게 인간은 로봇의 감정 표현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학문적으로 정말 대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인간의 감정이란 게 얼마나 미묘합니까? 저희들끼리 저참못 알아듣는 거 많거든요. 저좀 약간 공돌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진짜 정말 슬픈 건지 삐진 건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 복잡한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감정 표현을 하는 감정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근데 공감을 안 하면 이 어려운 기술이 잘 쓰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로봇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공감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율형 로봇입니다. 스스로 모든 걸 인지해서 할수 있는 자율형 로봇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텔레오퍼레이트, 텔레프리젠스 로봇입니다. 즉, 뒤 배후에 로봇 배후에 실제 사람이 조종을 할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로봇 공학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율형 로봇은 자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개입이 적다는 거죠. 근데 텔레오퍼레이트 로봇 같은 경우 반대죠.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지능은 자율성은 적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두 로봇 유형을 업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적용을 하면 자율형 로봇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텔레오퍼레이티드 로봇은 배후에 누군가 조정을 해줘야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감정 상호작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감정 상호작용에 적용하게 되면 자율형 로봇은 로봇의 인공적 감정을 가지고 사람과 직접적으로 감정 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텔레오퍼레이티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의 감정을 로봇은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하지만 진짜 사람의 감정이 전달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심리학의 스팟라이트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막 이만한 커피를 흘린 옷을 입고 오늘 왔어요. 그럼 창피하겠죠? 아, 다들 쳐다보시긴 하겠네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있다고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비치고 있다고 창피하고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상황에서 네 대의 로봇 인터뷰어가 자율형 로봇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 그래서 영어로 뭐 자기소개 봐막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텔레오퍼레이티드 조건에서는 진짜 사람이 연결된 텔레프리젠스 상황에서 이제 인터뷰를 보는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지능, 그리고 사회적 현존감, 실제 존재하는 인물로 인지되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 예상하듯이 사실 자율형 로봇이 만드는 게 힘든 거죠. 자율형 로봇이 지능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공감이나 실제감은 자율형 로봇보다 실제 사람이 배후에 있는 텔레프리젠스 로봇에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기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롱 온톨로지, 윅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롱 온톨로지라는 거는 기계 기술이 발달을 하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거고요. 윅 온톨로지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도 그거는 어쨌건 인공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윅 온톨로지를 지지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반한 거예요. 남자가 반했어요. 근데 나다 고쳤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쳤어. 환상이 깨지겠죠. 기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계라는 거를 모를 때까지는 뭐 사랑도 하고 감정 뭐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것이 기계라는 걸 아는 순간
저는 그런 감정선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로봇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 기계와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면서 돌아섰어요. 절 잡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진짜 헤어지고 싶으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연락 끊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텍스트로만은, 문자 그대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대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진짜 연락 안 할, 그렇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은 다시 한번 날 붙들어줘라는. 지금 여기서 이 문맥을 결정하는 건 감정 톤이었거든요. 이런 메시지 전달과 정보 전달에 있어서 풍성한 인터랙션을 위해서 사회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되지만, 기계와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막 이런 거는 일본의 어떤 분들한테 화난 거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것보다는 매개체로서 로봇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공감하지 않는다면, 로봇한테 공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로봇이 팔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찾았는데, 2010년도에 국제 로봇 산업 협회에서 예측을 한게 17.1빌리언 달러가 로봇 시장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2010년, 벌써 2010년 원더키드 지났죠. 2011년도에 그 통계가 3.6개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봇이 안 팔릴까요? 예전부터 팔리고 이거 뭐 진짜 투자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가 있고 국가에서도 커다란 과제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왜 시장을 못 열까요? 저는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이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마케팅 이론 중에서 범주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신제품이 나오면 범주화를 하게 되는데, 그 외형을 보고 아, 이거는 뭐 하는 제품이겠구나를 예측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해 봤을 때 외형으로부터 예측된 기능과 실제 사용했을 때 기능이 매치가 되게 되면 어답션이, 수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치가 안 되게 되면 불만족이 돼서 수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클링 인삼 주스가 나왔어요. 이게 스파클링이어서 기호 식품인지 인삼이어서 이게 건강 식품인지 범주화를 못 하게 되면은 수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봇 디자인 외형에 따라서 한번 구분한 로봇에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의 형상 또는 동물의 형상을 한 로봇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존 제품이 조금 똑똑해진 지능형 제품, 펑셔널 타입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예상을 하겠죠. 근데 사람은 제품이 아닙니다. 뭘 하는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피아노를 치는 제품인지, 아니면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건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 건지, 빨래를 하는 건지, 백화점에서 판다고 하면 어느 제품이 옆에서 팔겠습니까? 세탁기 옆에서 팔지, 피아노 옆에서 팔지, 범주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청소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 군에서 팔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그 라이란 로봇이랑 또 한글 로봇을 이용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빈그 한글 블록을 통해서 한글 교육을 해주는 것과, 블록 자체가 이제 지능형 블록으로, 조금 똑똑한 블록으로 한글 교육을 하는 두 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주화하는 정도, 그리고 소비자가 수용하는 거를 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기존의 마케팅 이론의 제품 범주를 놓고 여기 없을 때는 블랭크를 줬어요. 자기가 주관식으로 써도 된다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보신 분들은 다 블랭크에다 주관식으로 로봇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제품형 로봇은 기존 제품에 이제 범주화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제품 평가에 있어도 지능형 제품으로서 접근한 로봇이 훨씬 더 수용도가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보다는 지금 현 시점의 기술로는 지능형 제품으로서 제품형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적합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상 제품을 로봇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네,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블록인데요. 한글 교육 로봇 한글봇입니다. 이게 저희 딸이에요. 아, 너무 예쁜 것 같은 저의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아이가 한글 블록으로 이렇게, 아니 한글 블록이 아니죠. 그때 그냥 블록으로 노는 걸 보니까는 블록의 모양이 우리 한글의 모양이랑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뭐 테트리스 보면 뭐 기역 모양, 미음 모양, 뭐 이자 모양.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책을 또 읽어달라고 그러고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공간지각력을 위한 블록, 그리고 한글 교육을 위한 한글, 그리고 반복적인 이 업무를, 엄마의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제품이 바로 블록형 한글 교육 로봇 한글봇입니다. 동영상인데요. 가 거 고 구 나 너 노 자음 블록에서 보내는 신호를 모음 블록이 인식을 해서 소리로 재생을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제품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서 이제 지능형 제품을 이제 일상화하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 우리 3학년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빨래 집게를 조금 똑똑하게 한 사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습도 센서를 써서 지금 옷이 말랐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이거를 블루 LED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다 말라가면 자꾸 가서 막 말랐나 안 말랐나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빨래집게를 아주 조금 똑똑하게 해서 로봇 기술을 아주 조금 넣은 그런 지능형 빨래집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거는 이제 저희 밑에 집에 이제 새벽 6시에 나가야 되시는 분이라면서 저희 집에 한 4번씩 오셨어요. 일주일에 층간소음 문제로.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쉿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지능형 슬리퍼입니다. 네.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학교 앞에 그 잔디 보호 막 이런 표지판이 써있죠. 그게 있다고 잔디로 안 걷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자 해서 한 중반 네, 이거 보여주면 판형 그 압력 센서를 써서 잔디가 아야 하고 아픈 거를 인지시켜주는 아야. 그런 잔디 보호 지능형 잔디 보호판이었습니다. 네, 연기를 잘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른쪽 밑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금통을 한번 좀 똑똑하게 해봤는데요. 뚱뚱해져서 아이들이 더 뚱뚱하게 만들고 싶어서 저금을 유도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네.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버덕 같은 경우에는 온도 센서를 넣어서 아기를 나중에 키우시게 되면 물 온도계가 이렇게 집집마다 있는 분홍색 물개에 있어요. 근데 러버덕에 온도 센서를 넣어서 이제 뜨거우면은 빨갛게 러버덕이 익어서 익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물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이런 수업을 하면서 우리 그 조영대 친구들이 더 손쉽게 이런 지능형 제품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종이접기 기반의 로봇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랑 지능형 제품을 접목해서 다음과 같은 키트를 만들어서 그 보드에 인풋과 아웃풋 모듈을 모듈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에 뭐 모터를 하게 되면은 온도의 반응에 따라서 모터가 움직이고 온도 센서 대신에 뭐 정전기 센서를 연결하면은 정전기의 반응을 해서 모터가 움직이는 이런 모듈화된 키트를 개발하고 이거를 종이접기랑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 친구들이랑 이제 개발을 해서 기존에 그냥 종이가 똑똑한 종이로 되는 그런 교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어가 입을 벌리면서 어쨌건 종이접기가 똑똑해지는 그런 개념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작년 2학년 우리 친구들이 디자인했던 종이접기 모형인데요. 고래를 똑똑하게 한다든지 고래 종이접기를 똑똑하게 한다든지 이건 꼬리를 똑똑하게 한 건데요. 네, 꼬리만.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모터를 써서 그 동물에 맞는 방식을 디자인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정말 로봇이 건강하게 사용이 되고 산업을 정말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휴머노이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이런 전략적 제품이 되고 상품이 될수 있는 로봇화, 일상 제품을 로봇화하는 거를 통해서 로봇 시장을 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오늘 발표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논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